지난 13일 제20대 총선 결과 대구에서 31년 만에 야당 소속 당선인이 나왔고 또 무소속 후보들도 다수 당선됐습니다. 역대 선거와는 사뭇 다른 결과 때문에 야당 또는 무소속 당선인들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대구 북구월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의 영광을 하는 홍일학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 당선 소감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 북구월 주민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후보자 시절에 뭐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서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막상 당선되고 나니 지금 머리가 막 비어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뭐 약속드린 것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야당 소속이었던 그 무소속 후보가 이 과연 대구에서 당선될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텃밭이라는 대구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그 비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처음에 그 컷오프 됐을 때는요, 완전히 그 그냥 광야에 뭐 대해에 그냥 내던져진 그런 기분이었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탈당을 선언했으면 그러면 국회의원직도 날아가고 뭐 그러니까 기득권도 포기하는 상황이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전화위복이 였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은연중에 아, 대구를 위해서 활동하는 야당 국회는 하나 있었구나 하니까 잘한다 편하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야당이 컷오프 이유 없이 컷오프 시켜보니까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지역 특수하게 지금 6명의 예비 후보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참 논리 안 맞게 하루아침에 다 드러내고 새로 다른 곳에 계시던 그 후보를 이쪽에 그냥 공천하니까 분노 수준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한테 지지를 그렇게 보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부겸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그 김부겸 당선인이 앞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지금 정치권의 관심이 그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저 홍일학 당선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만약 김부겸 당선인이 우리 저 홍 당선인께 같이 손잡고 가자라고 강하게 권유를 했을 때 국당의 의향이 있으신지. 걸출한 지도자이니까 야당도 우리가 이제까지 보던 야당이 아닌 야당을 만들어 나는데 역할을 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부겸 당선인 같은 저한테 뭐 이렇게 저하고 관계가 아주 뭐 오랜 관계니까 어떻게 같이 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당의 그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저는 당이 정당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해서만 가는 당량으로 가는 정당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로 저는 뭐 무소속을 계속 유지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지금 뭐 상태에서는 뭐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계 개편이나 뭐 여러 가지 가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대구를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어떤 때가 된다면 뭐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겠죠. 새누리당이 입당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말이 좀 나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번 20대 총선 결과가 그 소위 망국병이라고 하는 지역주의 이걸 허무는 그럼 본격적인 신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구 우리 시민들이 이제 결심을 하시고 결정하지 않았나.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된다. 우리 이제 더 주저앉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야당 국회의원, 이런 무소속 국회의원을 뽑아주셨으니까 그것이 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뽑혔던 뭐 야당 국회의원, 무소속 국회의원이 똑똑하고 안 똑똑을 떠나서 구조적으로 이제 대구도 잘 되는 판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다. 크게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가 뭘 고민하고 있고 대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중앙에서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지난 4년 동안
해보니까 대구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중앙에 전달하는 것을 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걸 분명히 전달하고 대구 목소리를 내고 대구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자기 자리매김하는데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대구 국회의원들이 동메달 소리 안 듣고 제대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자존심을 챙기고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데 역할을 크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